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펜더의 전통이 만들어낸 유산은 존중하면서 혁신적인 도전 정신을 이어가는 플레이어 시리즈 험싱싱 모델이 브릿지 험버커 픽업은 따뜻하며 고출력을 자랑합니다. 미들과 4개의 파워 싱글코일 픽업은 전통적인 펜더의 톤에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부드러운 피니쉬의 모던 C쉐입이 메이플렉은 더욱 편안한 연주감으로 어떤 음악 스타일에도 이상적인 연주감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9.5인치 곡률의 지판에 미디엄 점보 22프렛을 추가해 음악적인 표현력을 더욱 확장시켰고요. 업그레이드된 2포인트 테일몰로 브릿지는 연주와 아밍의 느낌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튜닝의 안정성도 향상시켰습니다. 오늘 플레이어 가이드에서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이 되는 펜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펜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로스티드 메이플렉.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 강렬한 이미지 두 개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번은 컬러 그리고 이 픽가드와의 컬러 매치 그죠.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리어 픽업, 험버커 픽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드라이브 사운드 이게 기존의 팬더에서 느낄 수 있던 드라이브 사운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하는 멋진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두 대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다뤄보셨는데요.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팬더는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정책도 잘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확실히 예전에는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물론 이것도 너무 옛날 이야기죠.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시간이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옛날에는 팬더 이제 스탠다드 라인과 디럭스 라인 그리고 리슈 라인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스탠다드는 살짝 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어쩌면은 장르적으로 폭넓게 쓰라고 이제 스탠다드라는 라인 이나 명목을 만들어 놓고 하니 그리고 이제 디럭스라는 라인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에는 집중하는 것은 이제 빈티지 리슈에 집중하고 모든 커스텀샵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빈티지 리슈에 집중하고 그리고 당연히 멕시코 모델은 더더욱 그쵸. 이제 모양만 예, 약간 모양만 팬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예, 그거를 조금 뭔가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 계속 했던 게 이제 재팬 팬더고 그러니까 결론은 USA가 아니면은 뭔가 팬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실제로 그 빌드 퀄리티에서 너무나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금나누기 하듯이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잘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리고 맥팬은 로고 자체도 그냥 멀리서 봐도 맥팬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70년대 로고 뭐 60년대 로고 50년대 로고 그리고 이제 모던 로고 다 나눠 가지고 그냥 모델에 따라서 하지만 그 당시 때는 거의 왜 맥팬만 저런 식으로 팬더 로고를 되게 후지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 아 이게 결국 USA를 사게 만들려는 팬더의 정책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그냥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상향 평준화됐고 기타 사운드의 퀄리티는 그만큼이나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요 가격대에서는 정말 정말 쓰임새 있게 쓸수 있겠다. 알차다. 그러니까 그럼 뭐이 가격대가 뭐 위에 애들을 후딱 때려잡나? 그거는 아니면 그건 아닌데, 미묘한 차이. 그건 아닌데 어쨌든 요 가격으로 충분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타가 생겼다.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카드 어쨌든 그 무이자가 네. 10개월 뭐 아니면 12개월 그죠. 무이자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잘만 이용하면 내가 한 달에 뭐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 그쵸. 정도를 지불을 하고, 왜냐면 한 달에 13만 원 15만 원이면은 뭐 그냥 커피값 좀 아끼면은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이자니까 어차피 그 이자도 안 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서 뭐 자녀들 기타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입문 하시는 분도 아니면 혹은 내가 예전에 기타를 좀 쳤었는데 너무 비싼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즐길 수 있는 기타. 사실은 그 팬더에서 멕시코로 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거를 좀 많이 포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이게 잘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연주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취미든 뭐 그리고 진짜 뭐 프로 연주하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세컨 기타 아니면 또뭐 서드 기타로도 충분하게 쓸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팬더들, 뭐, 재팬이든 멕시코든 팬더 USA든 뭐, 구분할 것 없이, 퀄리티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된게 사실이고, 그만큼 가격도 일정 부분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진짜로 마치 이거를 뭔가 급 나누게 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아예 팬더 재팬을 제외하고서는 팬더 멕시코에는 팬더 멕시코라기보다 그냥 팬더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원산지에 대한 선입견만 연주자들이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훨씬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예전 USA 스탠다드보다 훨씬 높은 급의 맞습니다. 기타를 비슷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네. 연주감, 마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월등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블레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